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한국은 11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의 대성공과 자유의 수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5일이 되면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이 됩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그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이 아주 대대적인 그런 그 기념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디 가시고 싶으면 인천을 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자유의 수호자들 우리가 기리고 또 그 자유의 가치, 자유의 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6월 25일 새벽에 북한 인민군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그 4일 만에 6월 29일에 메가도 장군이 그때 극동군 사령관을 맡고 있었고 도쿄에 주재하고 있었고 급히 한국으로 날아와서 한강 남단을 시찰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뭐 제가 수년 전에 찍은 사진이지만 네, 행주대교를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찍은 한강 사진을 보시고 있습니다. 옛날은 완전히 폐허죠. 한강 남단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성한 것은 이 적의 배후를 차단을 해서 전세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작전을 그때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군이 그 북한 인민군에게 밀리게 될 것이다. 미군이 도와주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한참 이렇게 그 밑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일거에 그렇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작전을 구상하면서 이제 작전 지시를, 작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짜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때 참 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5-6일 전에 그러니까 1950년 6월 19일입니다. 미 국방부 작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도널드 커티스 대령이 SL-17이라고 하는 그 작전명 그것을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짜 족집 같이 그 한국의 앞으로 펼쳐질 전세를 예측을 했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그 조선인민군이라고 했으니까, 네, 밀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한국군이 뒤로 후퇴를 해서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쳐야 된다. 그리고 미군이 올 때까지 거기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군이 도착하고 나면은 이 정확하게 그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까지도 네, 인천의 상륙작전을 벌여서 그렇게 전세를 만회해야 한다. 와,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에 그때 일어났던 상황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전쟁이 일어나기 한 5-6일 전에 그렇게 예측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자료들을 우리 그 한글 자료도 보고 또 미국 자료도 보고 양쪽을 보게 되면 시차가 있어서 이 날짜가 서로 좀 이렇게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긴 뭐 10일이면 한국은 벌써 11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 가운데 그런 혼선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때 한국 자료를 쓰거나 미국 자료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서로 안 맞을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이 정말 그 진짜 뜻하지 않게 이런 그 정확한 예측을 한 작전 계획서를 이미 꾸며놓은 것을 본 겁니다.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미리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을 해서요. 7월 22일 날, 1950년 7월 22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할 것을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해요. Blue Hearts 작전이 이제 그때 작전명인데요. 해병연대 전투단, 제1기병사단 이걸 동원해서 인천에 이제 그 침공을 하는 상륙작전을 벌이는 이걸 하는데 이게 그만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7월 10일에 폐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너무 빠르게 남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투입할 제1기병사단이 그 부산 그 영어로는 이제 부산 프리미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부산 방어선 혹은 뭐 부산 교두보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아 거기로 이 급하니까 1위로 투입이 되네요. 이런 일들이 메가더 장군에게는 뭐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랬고 우리 한국전에서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뭐 늘 기습을 받고 시작한 전쟁이니까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네. 심지어 그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럽 중심, 이 독일과의 이 전쟁을 너무 중시해서 독일과 싸우는 이 패튼 장군에게 주는 그 이 돈의 그 예산에 주는 돈에 이 메가더 장군에게는 5%밖에 안 줬다고 어떤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일까? 제가 그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메가더 장군이 항상 그렇게 그 이 지원이 약한 가운데 하면서 승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태평양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벌일 때도 이 섬들을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네, 이렇게 개구리 뜀뛰기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자원은 부족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적의 후방을 공격해서 주력 부대가 결국은 이제 물러가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또 그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한 게 87이니까 87번, 87번이나 그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이 메가더 장군은 상륙작전에 아주 그냥 도사가 된 겁니다. 그래도 워낙 이렇게 이 그 지원 부대가 자꾸만 이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할 수 없이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7월 23일 날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네, 어떤 광물질 건데요.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9월 중순에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뒤에 현대식 건물은요. 그때 그 메가더 장군의 그 극동군 사령부가 거기에 있었던 도쿄의 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에 뭐 그 전에 지어졌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일본이 그때 얼마나 이거 발전했었는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작전이 수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곳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아주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웠고 아주 격렬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저 인천 저기는 우리가 일거의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진짜 세계에서 상륙작전이라고 하면 제일로 칠 수 있는 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5천분의 1의 확률로 성공률이 되는
도박이죠, 진짜. 네. 그러니 다른 이 미군 장교들이 반대가 그냥 우죽순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미 합참이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 인천은 수로가 협소하다. 그래서 그 협소한 수로를 따라서 대선단이 거기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함정이 군함이 261척이면 그게 얼마나 큰 선단이에요. 그 협소한 수로를 가게 되면 거기에 기뢰를 부설해 놓으면 그거 진짜 아주 피해가 그 막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먼저 선발대들이 가서 다 기뢰에도 이제 제거하고 그런 일들 하는데 보니까 아 마침 그 기뢰가 부실하게 거기에 이렇게 그 인천 그 이 바다에 돼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을 좀 제거하고 또 제거한 것들은 나중에 군함들이 이제 들어올 때 쫙 밀물로 들어오는데 그 밑에니까 그 위로 그냥 군함들이 다 넘어오고. 네. 그리고 이 밀물 썰물에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합참이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기뢰 부서로 해놓게 되면 이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반대.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무려 10m가 더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와. 하여튼 세계에서 이 밀물 썰물 차이가 제일 큰 데가 인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썰물이 쫙 빠져나가면 갯벌이 2km에서 5km로 쫙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후속 부대가 상륙을 할 수가 없고 또 있던 배들도 다 거기에 그냥 이 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리면 이 비행기나 이런 공격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정말 그 적들의 밥이다. 저도 이제 그 영종도에 있는 우리 그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들락날락 하다가 보면 와, 아니 갯벌이 이렇게 넓은가. 예. 세계에서 갯벌이 제일 넓다고 생각을 제가 그 거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다니곤 했었는데 그러니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수로의 흐름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박지가 너무 협소하다. 높은 방파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여긴 정말 그래서 모든 자연적인 지리적인 장애를 다 가진 항구다. 이렇게 그 캡스라고 하는 해군사령관, 미 해군사령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반대를 많이 받고 이게 뭐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라고 하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돌아다니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50년 8월 23일에 여기 중앙에 맥아더 장군과 왼쪽에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 오른쪽에는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 다 이 도쿄로 모였습니다. 또 다른 또 관계자들도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참총장 밑에 있던 그 도일 소장이 특별히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그 편단을 이끄는 그 일을 나중에 맡았는데 하기 전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자기 스태프들을 다 데려와서 90분 동안을 여기서 브리핑을 합니다. 뭐가 안 되고. 네. 그러니 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제 맥아더가 딱 나와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우리 인민군이 다 저쪽에 남쪽에 우리 그 부산 교두보, 부산 방어선으로 지금 다 낙동강전선으로 지금 다 내려가 있는데 이걸 일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보급로, 서울이 중심이니까, 사통팔달이니까, 서울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은 보급로가 끊긴다.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인천을 상륙해서 서울로 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군산을 하든지 아니면 평택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정말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 맥아더 장군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신념이. 여기를 가야 한다. 여기를 쳐야 일시에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서울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크다.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서울을 우리가 다시 수복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이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이 되면 미 8군은 망치가 되고 또 미 10군은 모르는 이제 뭐 달군 쇠들을 이제 그 망치로 칠 때 그 밑에 놓는 쇠를 말하죠. 그러니까 8군이 망치, 10군이 모루가 돼서 아주 이 저 이 조선인민군을 그렇게 협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메가더 장군이, 그리고 나중에 난 이거 인천 상륙작전 안 하면 난 그만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네. 그때 고집을 꺾지 않은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네. 이런 장군을 세워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그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즉시로 그냥 이 나쁜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즉시로 아주 그냥 그 다음날 아주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참전 결정. 그게 얼마나 그 막 그냥 밀려 내려오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이 소중한 그런 결단이었습니까? 근데 게다가 이제 또 그런데 결단만 하면 뭐예요? 전쟁을 잘해야죠. 그런데 여기 전쟁의 귀재인 이 메가더 장군이 여기에서 승부수를 둔 겁니다. 인천 아니면 안 해. 인천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그 합참 의장 또 이 해군 합참 의장 둘 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내가 전에 필리핀에서 코르기도르에서 이제 우리 해군 함정을 가지고 타고 나올 때 그때 막 메가더만 빠져나왔죠. 그 막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고 그러는데 그냥 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메가더만 빠져나왔는데 내가 그때 나올 때 내가 우리 해군, 미 해군의 내가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그때 발견했고 내가 우리 미 해군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합참, 이죠. 해군 합참 의장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합치다. 그렇게 해서 인천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또 결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구하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1945년이면 전쟁 나기 5년 전이죠. 9월 8일. 우리가 8.15 광복인 입고 난 다음에 뭐 한 3주 정도 후에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쭉 저 인천으로 지금 이렇게 그 미 제24군단 무려 3만 명이 인천으로 저렇게 그 들어가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 역사적인 사진이죠.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오는데요. 뭐, 여기서 전투를 안 해도 이게 3만이 협소한 수로를 따라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정말 정교하게 작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49년 9월, 꼭 4년 만에 이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이 인천은 미국이, 여기 미군이 아주 늘 이 그 이런 배들이 오가고 하는 주 출입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인천을 결정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그 중앙일보의 군사 칼럼니스트가, 남도현 군사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적은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처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3개월에 9개월 전에 여기 미군이 철수합니다. 이 미군이 철수한 것 때문에 9개월 후에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군 철수해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죠.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을 지켜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를 한국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주한미군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돼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네.
아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이 됐더라면 말이죠. 아유, 주한미군이 어떻게 됐을까? 아주 아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어떤 그 꼭 필요한 시점까지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보급 통로가 서울이 사통팔달이니까 거기를 점령해야 된다. 그래야 보급로를 끊어. 그래서 군산으로 가자, 평택으로 가자, 주문진에 상륙하자. 동해안 쪽에 다 메가더 원수가 그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결정이 됐어요. 이런 일꾼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합참본부에서 그러면 8월 28일 날 작전 계획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트루먼 대통령도 승인을 했고요. 8월 30일 날 작전 명령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상륙 작전일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일이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트루먼이 먼저 하고 이제는 맥아더가 결정하고 둘 다 아주 굉장히 단호한 결정입니다. 그렇죠? 네. 전쟁에 그냥 즉시 개입해라. 그리고 여기는 인천으로 가서 상륙작전 해야 된다. 이 두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보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을 세워주신 오 하나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데 이 해병대들 또 뭐 여러 육군들 이런 다 속속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산 방어선 여기가 워낙 아주 그냥 처절하게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리로 부대들이 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맥아더 장군이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준비하고 있는 때 8월 5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선인민군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파란 선들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맨 위에 보면 이제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네. 거기는 8월 3일에 우리가 지키는 이 그 방어선입니다. 근데 그게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26일 날 통제선이 그 밑으로 쭉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인민군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단이 무려 5개가 거기서 싸웠습니다. 왼쪽에 쭉 거기는 낙동강 쪽에 그쪽인데 여기는 미국 3개 사단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지금 거의 40일 만에 전쟁 개시 40일 만에 지금 여기까지 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왜 그랬는가 하면 유엔군이나 국군이나 항상 이렇게 먼저 앞에서 강력히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양쪽 측면 그쪽으로 또 공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포위가 되니까 그걸 이제 섬멸시키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포위 섬멸 작전을 아주 저들이 그 성공적으로 거의 40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 방어선에 지금 딱 도달을 했습니다. 지형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포위 선별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이런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방어선을 최후의 방어선을 여기가 쳤던 것이죠. 8월에 공세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그냥 기세가 등등합니까? 여태까지 40여일을 이겨왔으니까 뭐 그냥 뭐 우린 무적의 군대다. 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그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그 남한 사람들을 의용군으로 이렇게 차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와서 낙동강을 이제 막 그 공격해서 막 그냥 벌떼같이 막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지금 이 그 뭐 얼마나 마음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그
다행스럽지만 동시에 그 많은 우리 이 그 의용군들이나 심지어 북한 그 인민군도 억지로 내려온 사람들인데 참 안타깝죠. 네. 그냥 뭐 그 낙동강이 피로 아주 그냥 피가 물드는 게다가 그냥 그 비행기까지 와서 막 그 기총소설하고 막 폭탄을 떨어뜨리면 낙동강이 피로 물들어서 말이죠. 마산에서 전투산에서 포항에서 낙동강 일대 대구에서 칠곡군에 거기 다부동도 얼마나 아, 정말 치열했습니까? 하여튼 피로 치른 그런 그 전투가 피가 어떤 뭐 한 고지는 몇십 번을 그냥 뭐 서로 뺏기고 그리고 올라갈 때 보면은 이 그 아군이나 적군이나 죽은 사람들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땅이 안 밟히고 그 사람들 막 그 밟으면 다 고지 전 하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비참한 게 전쟁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웠어요. 네, 저쪽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 글 쓰는 거 이렇게 보면 동족 상잔의 전쟁.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인민군이나 우리의 적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서 그 우리가 방어를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내전이어서 무슨 동족상잔하고 이거 다 좌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죽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족상잔은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했고 우리는 우리를 지켰고 자 이렇게 해서 8월 공세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진짜 여기서 다부동 같은 데서 여기 뚫리면 그 다음엔 대구가 점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대구가 있죠. 오른쪽으로 동해 쪽에 보면 포항이 있죠. 그 조금 밑으로 내려면 경주가 있죠. 이 도시들이 다 이렇게 그 되면은 그건 완전히 우리는 부산도 거기서 어떻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해안이나 동해안 쪽으로 빠져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뭐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저쪽에서도 얼마나 그냥 아주 그렇게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든지 그냥 사람들 아주 죽은 파리 목숨으로 죽여가면서 그렇게 싸움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자, 그 8월 말쯤 되니까 얘네들도 지친 거예요.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데 다시 보급품을 받으면서 9월에 낙동강 대공세를 또 하게 되는데요. 경주, 대구, 가산, 영산, 남강, 함안을 통해 마산으로 이때 그 허를 찔렸어요. 유엔군이 정말 처음에는 압도를 당하는 것처럼 정말 무너진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박한 어떤 자료를 보면 이때가 이 6.25 전쟁 가운데 가장 참혹한 전투를 했다. 우리는 뭐 여기 밀리면 그 다음에 끝인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밀려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죽자. 그러고선 그냥 싸웠으니 저쪽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이렇게 우리가 피 말리는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은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리치고 또 우리 국군이나 유엔군들의 그 정말 용감, 무쌍한 그리고 희생 그렇게 해서 밀어냈는데 쟤네들도 이제는 많이 지쳤죠. 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전개가 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제 콜세일 전투기가 지금 떠서 함께 작전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9월 15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우리 남한의 여러 군데에 위장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1950년 9월 초에 위장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천이 아니라 다른 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속이기 위해서 이리역에 있는 그 이 야적장 거기를 지금 이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군산이 가깝잖아요. 군산 쪽으로 하는 게 오는 게 아니야. 군산이라고 하는 걸 자꾸 막 흘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여기 미군 함정들이 있거나 미군들이 있으면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요. 들을 수 있도록 군산 뭐 자꾸만 그런 게 자꾸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제 이 낌새를 언론이 차리고 이 작전이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 간첩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캤는데 그 간첩을 딱 잡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6.25 저 인천 상륙작전 바로 그 계획 그 카피를 가지고 있네.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이 유엔군이 볼 때 이게 벌써 불어버렸는지 벌써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피를 말이죠. 이런 가운데 그냥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 공습을 하기 위해 삼척에도 공습을 했고 군산에도 막 포격을 했고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마치 군산에 이제 정말 상륙작전이 전개되는 것처럼. 그리고 영덕군의 그 장사 상륙작전에 또 그 특별히 학도병들이 동원이 돼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학도병. 9월 4일에서 15일까지 인천 공습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월미도를 아주 맹렬하게 미군 함정들이 폭격을 했습니다. 유엔군 함정들이 폭격을 했습니다. 9월 15일 날 상륙작전 전에 이 작전이 전개가 되는데 사전 작전이죠. 9월 13일 날 데이비드 스웬슨이라고 하는 이 병사가 피격이 되고 사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배 이름이 스웬슨호예요. 월미도를 그 폭격을 하다가 피격이 된 겁니다. 그 이 사람을 인천 앞바다에다가 수장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꽃다운 미국인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지켜진 겁니다. 지금도 그의 유해는 인천 앞바다에 수장된 채로 있습니다. 이때 함정이 총 261척이 동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226척, 한국에서 15척, 영국에서 12척, 캐나다에서 3척,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척, 뉴질랜드 2척, 프랑스 1척. 네. 261척의 군함이니 위용이 대단하죠. 그리고 7만 5천 명 이상 병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 병력, 이 함정들이 올 때 네 군데서 왔습니다. 인천으로 가기 위해 부산에서 함정들이 떠났고, 그 다음에 사세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일본의 맨 왼쪽에 점점 거기가 그 출발한 데가 사세보입니다. 후쿠오카 섬이 있는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또 거기에 점점이 되어 있는데, 고베 항구에서 또 왔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도쿄에 있는데, 요코하마 항구에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렇게 그 인천으로 261척의 함정들이 향해서 집결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9월 15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12시 50분 1시도 안 됐어요.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팔미도에 있는 등대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불빛이 비치고 이게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맹렬한 함포 사격이 새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새 해안으로 이제 침투하게 됐는데 상륙하게 됐는데 맨 위가 레드 비치 적색 해안입니다. 두 번째 화살표가 있는 데가 월미도 있는 데가 그린 비치 녹색 해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화살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블루 비치 청색 해안입니다.
이 셋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먼저 선발대가 이 녹색 해안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때가 아침 6시 30분 그런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뭐 6대 1의 그런 그 이 숫자로 이 유엔군이 선발대가 압도를 하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만의 차 때문에 오후에 이제 이 그 상륙 그 이 아주 그 많은 군대가 그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린비치, 그 다음에 레드비치, 적색 해안, 그 다음에 블루비치, 청색 해안. 청색 해안 때쯤 들어오니까 그때는 뭐 이미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거의 싸우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고 합니다. 레드비치입니다. 미 제1해병사단의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가 지금 방파제를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륙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 전투를 하다가 수류탄을 뽑았는데 부상을 당해서 피는 뽑고 던지지는 못하니까 다른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류탄 위에 본인이 몸을 던져서 수류탄 터지고 온몸이 그냥 수류탄 파편으로 산화가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한번 만나지도 않고 한국에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에 와서 이분들이 아버지도 되고 이분들이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고 오빠도 되고 동생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엔군들에게 미군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만 5천의 병력 가운데에는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연대급 부대가 함께 했고요. 육군 17보병 연대도 미제 7사단 그 안에 배속이 되어서 함께 상륙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유엔군 전사자가 224명, 인민군 전사자가 1350명 대승을 한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인천 항구를 완전히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다음 날 아침부터 서울을 향해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유가 수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이게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가 적화가 돼서 우리의 자유가 전혀 없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5천분의 1의 확률로 대성공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수호자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여기 이 광경은 일단 앞이 다 상륙부대가 다 클리어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메가더 원수와 함께 이 지휘관들이 지금 이 인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성공을 했는데 이게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허남성 국방대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었다면 당시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 작전을 시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더 많은 인명 손실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되고 초토화됐을 것이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나마 국토가 덜 파괴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상륙작전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실패했다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실패했다면 그건 뭐 심대한 타격을 주겠죠. 정말 이 성공했던 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그런 승리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공을 인해서 찬양하고 또 수고하신 피를 흘리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메가도 동상이 지금 여기에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요. 몇 년 전에. 이것은 1957년 9월 15일에 7주년 기념으로 우리 시민들이 17반 돈을 모아서 1억 2천만 원. 네. 그때 김경승 그 조각가가 만들어서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거 페인트 칠하고 이거 불 태우려고 그러고 이거 몰아내려고 그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죠.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그 분단되어 있는 동안에 특별히 북한과 같이 완전히 저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잘 뽑아야 됩니다. 네. 자유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합니다. 여기는 버지니아 노르폭에 있는 그 대서양에 접한 이 그 버지니아의 그 대서양 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여기 이제 미 해군 그 부대가 있는데요. 메가도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기 지금 그 두 관이 저렇게 돌로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메가도 장군 내외분이 저기 저렇게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노르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한번 들려서 메가도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또 이 우리 트루먼 대통령 미주리주의 인디펜던트 시에 가서 그 기념관에 가서 또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을 이런 데를 방문하시게 되면 네, 뭐 버지니아나 뭐 미주리주나 뭐 꼭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해 주시고 또 이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메가도 터널입니다. 제가 몇 번 여기를 지나 다녀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메가도 터널이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가시게 되면 이 메가도 터널 이게 저쪽 그저 금문교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에서 이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 터널을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국인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트루먼과 여기 메가도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먼저 여기는 영적인 자유가 먼저 우선적이지만은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영적인 자유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의 멍에 율법의 종이 되고 그래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잘못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구속의 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그 모든 값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그 값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이 성경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약 이사야 61장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영적인 그런 그 자유뿐 아니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자유에는 정치적인 자유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들도 병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또 귀신 악령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자유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알코올이나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뭐 동성애 죄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마약이나 이런 데 그 종이 되어 있는데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자유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인 자유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그거 보는 길은 우리 북한 보면 됩니다. 거기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영적인 자유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유, 그리고 마음껏 세계에 복음을 보내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민주주의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에서 투표를 잘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일꾼을 뽑아야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꾼, 시장 경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이 말을 하는 그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신명기 보세요. 2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정치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반면에 외적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그냥 그 탈취당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확실히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정치적인 자유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적에 의해서 지배당하도록 압제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자유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한 이 자유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유가 위협받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자유를 우리가 수호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동영상을 자유의 수호자들께 헌정을 합니다. 유엔군, 우리 국군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과 또 여러 휘하의 지휘관들, 그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많은 분들, 피를 흘린 분들, 땀을 흘린 분들, 눈물을 흘린 분들, 그리고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절박함 가운데 이 부산 지역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기도 했습니다. 자유의 수호자들께 우리 모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유엔군들에게 Thank you so very much.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자유의 수호자들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늘 이 동영상을 헌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자유의 수호자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한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 노동수용소, 정치수용소에 요독수용소 같은 데 갇혀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박해받는 그 성도들, 그들 위에, 그리고 미국 위에, 그리고
16개국 우리 나라를 도운 유엔 참전국 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고 넘치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또한 우리가 받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유의 수호자들로 이제 이들처럼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